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리를 타고 오면은 일단 컬러니알 대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몬테비에드로 가야 되는데, 일단 폴이랑 엘레나가 이 도시를 좀 둘러보고 싶어 해가지고 일단 버스를 한 대여섯시쯤에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 동안 한 3-4시간 네, 이 도시를 좀 둘러보려고요. 도시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되게 조용한 마을입니다. 남미 같진 않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도시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Colonial de Sacramento인데 느낌이 약간 옛날에 그리스의 어떤 섬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라색 꽃이 마을 전체에 쫙 있는데 아, 와 여기도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중간에 이런 조용한 마을에 오는 거 되게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일단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제일 맛있는 식당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려고요. 진짜 분위기 너무 좋은 데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버스 타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마을을 또 걸어서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네. 우와. The hair. 네,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진짜 사람이 길거리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끼리 떠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을 그냥 걷다 보면은 계속해서 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물 색깔이 막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여기서는 별로 수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바다를 볼 수 있는. 좋아요. 응? Not amazing. 며칠 있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좀 지루할 것 같고 하루 정도 딱 둘러보기에는 되게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네. 이제 콜로니아 대 세크라멘토를 떠납니다. 다시 버스 터미널로 돌아왔어요. 짐을 다 같이 메고. 몬테비데오의 올드타운. 네, 여기 워킹 투어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그룹이 이미 다 모여 있네요. 빨리 가볼게요. 네, 저희가 워킹 투어를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그 인디펜던스 플라자, 그러니까 독립광장입니다. 여기 이제 우루과이 독립 영웅인 아르티가스 동상이 크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네요. 와. 저희는 이제 광장을 빠져나와서 올드타운 시내로 들어갑니다. 와. Yeah, this is cool. This is cool. Have you tried this? Have I tried it? Not here in Argentina. Me neither. Not here. We have to find somewhere. Yeah. 여기는 이제 시청 앞에 있는 조그만 광장 겸 공원입니다. 아, 이것도 멋있다. 아, 네. 워킹 투어 1시간 정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다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아, 네.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와, 진짜. 이런 날씨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어 다니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와, 근데 우루과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조그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가 5,500원 정도 합니다. 네. 아, 제가 우루과이 오기 전에 나타샤, 그 프랑스 친구한테 들었는데 우루과이가 진짜 비싸다거든요. 거의 프랑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맞습니다. 커피 하나가 5,500원.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밥값도 거의 웬만한 데랑 13,000원, 15,000원에. 네, 진짜 한국보다 비싸다고 느낄 정도니까. 아무튼. 아, 평일 낮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잘 정돈된 시내에 사람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루과이 인구가 350만 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몬테비데오가 한 10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1,500만 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는 이게 뭔가 벌어지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관광객으로서 즐길 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적습니다. 네. 우루과이가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물가는 거의 한국의 여느세? 하하, 올라.
네, 물가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국보다 높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좀 신기해요. 네. 뭐요 이게서? 네. 오, 이게 엠파나다 굉장히 크네요. 네, 치즈랑 치킨이 꽉 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한 3개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잉글라테라, 스타즈니우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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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샴페인 마시고 2차에서 맥주 마시고 또 3차 맥주 마시러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무슨 대낮부터 약간 펍크롤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우루과이가 물가가 비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장소에서 그런 건 아닌데 카드를 쓰게 되면은 2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게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고 해요. 진짜 남미를 여행하면 좋은 점이 진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그냥 완전 친구가 되는 거. 아, 진짜 이게 진짜 문화적 경험이고 새로운 경험 같아요. 네,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온 바에서 좋은 우루과이 사람들 두 명이랑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진짜 와. 숙소에서 한 2분 정도 걸어 내려오니까 바로 이렇게 바닷가가 나옵니다. 와, 여기 저번에 저녁에 한번 왔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오, 되게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수영하고 싶은 색깔이 아닙니다. 야, 요 며칠 계속 애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오늘은 좀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오늘 박물관이랑 보테니컬 가든을 갔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이따 해질녘쯤에 저기 선셋 보려고 만날 것 같아요. 한참 걸으니까 또 다른 해수욕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여기도 사람이 많네.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한데 역시 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인 건 맞는데 할 거리랑 볼 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네, 이게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게 살짝 믿겨지지가 않아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때 앞에서 지금 한 시간 넘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이에요. 네. 지구본을 봤을 때 한국을 딱 뚫어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데가 우루과이 앞바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에 또 한국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다고 해서 글로 와봤습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루과이에 그런 조각상이 있다 이걸 봐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와봐야겠다 해서 와본 거예요. 네, 그 조각상이 이겁니다. 네,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서울 을지로 가면은 그 롯데 시티 호텔 앞에 똑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조각상은 이제 우루과이를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광장의 이름도 플라자 리퍼블리카 데 코레아 이렇게 딱 써져 있죠. 한국 광장입니다. 두산 한진 쉬핑 써있네요. 이 조각상의 이름은 그리팅맨이에요. 그리팅맨, 인사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 행하는 자세입니다. 이거 다 봤으니까 애들 만나기로 한 선셋 비치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걸어가려면 한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디 와이파이 찾아가지고 버스나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왔는데 오늘도 진짜 좋네요. 아, 진짜 몬테비데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딱 이 시간대. 이거 화면엔 되게 작게 나오는데 저기 엄청 큰 크루즈가 딱 지나가네요. 해 아래 딱 지날 때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Professional photographer? Professional model. Okay, well, in that case, who wants the office? I guess we'll just like share ideas.